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건 사고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창전 2동에서 발생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전적으로 당시 정부의 난린공사, 부패, 전시행정 등이 모두 결합한 사고로 당시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이 왜 아파트를 저런 데다 짓느냐는 질문에 야이 새끼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볼 것 아냐 라고 한 건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날림으로 지은 아파트가 지반도 다지지 않고 애초에 부족했던 한동에 11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하청 과정에서 동당 125만원씩 떼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공업자까지 모면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71년 12월 25일 서울 중구 충무로동의 대형가 호텔에서 발생한 한국 최대 최악의 화재 사고입니다. 호텔 화재에서는 세계에서도 유명한 규모고요, 총 사망자 166명으로 인명피해로는 한국 내 역대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비상구가 잠겨있었고 스프링쿨러 등 진화시설도 미흡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질식하거나 뛰어내리다가 희생됐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83년 9월 1일에 일어난 민항기 격추사건인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입니다. 탑승자 269명이 전원이 사망한 사건으로 뉴욕우 공항을 출발해서 앵커리지 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사할린 근처의 소련 여객기에 의해 격추당해 추락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선 그런 일은 없었다며 해당 항공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다음날 항법 등을 키지 않았다던가 경고에 응답하지 않았다던가 발표했고, 미국이 당시 일본이 녹음한 소련 공군기의 테이프를 공개하자 이후 민항기로 위장한 스파이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직접적인 항의도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1993년 3월 28일 부산 북구 국보역 근처에서 일어난 열차 전복 사고로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 열차가 탈선 전복하여 78명의 사망자를 내고 198명이 부상당한 참사라고 합니다. 기관사가 생존했기 때문에 전후 상황이 금방 파악됐는데 전역인 물금역을 지나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해당 구간을 통과 중 사고 지점 100m 앞에서 선로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기관사가 발견하여 비상 제동을 시도했지만 제동 거리가 부족하여 기관차와 발전차가 무너진 지반 아래로 전복됐고 뒤 차량도 탈선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선로 아래로 관통하는 전력관계 공사를 시공사 멋대로 발파까지 해가며 시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공사는 악덕기업으로 낙인 찍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고 국내 공사 수주를 받기 힘들어졌는데 결국 해외로 가서 두바이에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93년 7월 26일 김포공항에서 출발 목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733편 여객기가 전남 해남의 한 야산에 추락한 사고입니다. 당시 목포공항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파일럿은 세 번 착륙을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는 3분 후 목포공항의 관제레이더에서 사라지며 통신이 두절됐고 공항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어느 야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총 탑승 인원 106명 중 68명이 사망한 사고로 파일럿의 무리한 착륙 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요거는 우리 집 앞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우리 집 앞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의 위도 근처에서 여객선 서해 회리호가 침몰해 292명이라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고는 특히 인재로 꼽히는데 먼저 출항 당시 기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출항했고
기기 조작도 상당히 무리수를 가했으며 화물이 선박 앞쪽에 집중적으로 실려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초과승선에는 위도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했는데 계속해서 관광객들과 위도우 주민들은 증편을 요구했지만 영세업체라서 허가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이 사고도 굉장히 유명한 사고죠. 1994년 10월 21일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입니다. 32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로 하루아침에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가운데가 뚝 떨어진 사고로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고라고 합니다. 특히 붕괴 시간대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어서 추락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여학생들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95년 4월 28일에 대구 상인네거리 근처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 사고입니다. 대구백화점 상인점에 지방공사를 하던 인부가 실수로 가스관을 건드려 가스가 유출돼서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모여 폭발한 사고고요. 50m에 달하는 불기둥이 치솟았고 400m에 달하는 공사 현장이 모두 붕괴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101명이 숨졌는데 특히 학교 근처인데다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입니다. 사망자 501명으로 테러, 천재지변을 제외한 건물 붕괴사고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건물 붕괴사고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전쟁 이후로 최대의 피해를 낸 사고로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의 결정체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공화국이란 소리를 듣던 김영삼 정부의 대미를 장식한 사고이기도 하고요. 이 이후로 전국의 건물의 안전성을 조사해서 전체 고층 건물의 14.3%가 개측이 필요하고 80%는 크게 수리할 필요가 있고 단 2%만이 안전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대한항공의 김포국제공항발 아가나국제공항행 801편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이고요. 1997년 8월 6일 괌에서 일어난 229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해당 공항의 시설 미비, 조종사들의 잘못된 착륙 방법, 고집 등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99년 6월 30일에 일어난 화재 사고로 경기 화성의 시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사고이고요.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총 554명이 있었고 이 중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하여 23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했는데 우선 객실 내 화재 경보기는 고장나 있었고 소화기들은 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인솔교사들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련원을 멀쩡히 운영했던 것은 수련원 측에서 뇌물을 퍼먹였던 것인데 여기 관련돼 있었던 화성군수는 지금도 멀쩡히 지역유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이고요. 시랜드 사건 4달 만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 55명, 부상 78명을 낸 대참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스파크가 공사 중이던 지하 노래방을 신나게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희생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비상구를 막아버리고 창문을 통유리로 막아버리거나 간판으로 쓰려고 다 막아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가장 큰 문제는 호프집 주인이 화재로 인해 사람들이 빠져나가려 하자 돈 내고 나가라면서 단 하나 있는 출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인간은 5년간 교도소 복무 후 CCM 가수로 변신해서 교도소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참 이거 세상이 참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야 마땅한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명피해 순위로는 네 번째인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사고로 관련자들의 대책이 미흡하여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중 역대급이며 세계적으로도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에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백 명이 돌아가셨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사고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우리나라 국보인 숭례문 방화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0일에 일어났고요. 70세 노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경비가 허술해 접근이 쉽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그리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숭례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방화에 쓰인 건 겨우 니스 3통과 라이터 하나이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화재 하나가 전소한 다른 의미의 대참사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201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군미시 산동면의 군미산단 4단지에 슈브글로벌 불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10톤가량의 불산가스가 유출되고 5명이 사망한 사고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산 제독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주한미군 화학대대가 출동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고 현장을 찾은 당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서 굉장히 빈축을 샀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2014년 2월 17일 경북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의 강당이 폭설로 인해 무너져 내려 OT를 왔던 부산외대 학생들이 매몰된 사건입니다. 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이 건물은 2009년에 완공 후 안전진단을 단 한 번도 안 받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시공 중 설계도에 있던 지붕 구조물 하나는 생략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결국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고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로 그 사고입니다. 세월호 참사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지금 위 사진은 희생자의 휴대폰을 복구한 사진이고요.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포함해 총 302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로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선박사고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희생돼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안타까움을 심어주는 사고였죠. 몇몇 실종자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국내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